지금 확실히 시즌이다. 예, 시즌이 이번이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비엔시아 한국분들 여행자, 거의 다 여행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시죠, 요즘에. 연령대는 어떠냐고. 연령대 대부분 한 50대, 60대 분들? 네, 5, 60대이신 것 네.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여행객들이 엄청 많으세요, 비엔티안에. 네. 그래서 맞아. 마사지 가게 또는 한국 식당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어제는 심지어 코코에도 많이 계신 것 같던데. 예. 그래서 많이들 봤어요. 많이들 오시는구나. 지나가면서 많이 만나고, 저희가 방비행에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하는 날. 그, 뭐지, 카야킹. 보트, 카약킹 하고 내린 곳에서 한국 분들, 관광객들 만나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진짜 많이 계시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행객들 진짜 많으시고, 아무래도 연령은 5, 60대. 방비행 야시장에 갔는데도 거기도 한국 분들 진짜 많이 많았고, 쫙. 네, 단체로 차를 타고 단체로. 와서 거기 쫙 돌아보시고 또 타고 가시. 아무튼 해서 지금 확실히 시즌이다. 예, 네, 시즌이다. 시즌이라는 것은 느낌 달라요. 그리고 좀 한국 이 관광객들이 오시면 대형 버스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급버스. 특히 하우 앞에 이런데 식당 하우 한국 앞에 식당. 엄청 뭐 많이 있고 마사지 샵 앞에도 항상 많이 있고. 고령층한테 라오스와 베트남이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물가가 저렴한 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뭐그 환율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뭐, 네, 저렴하니까. 라오스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가요? 팍세 오셨어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팍세 골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요즘 골프 맛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네. 아, 네, 맞아요. 맛들려가지고 실력은 뭐 없지만, 처음으로 팍세 샤롤이라는 것도 가보고, 하바나케도 나인홀도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HG리님께서 사바이디 오랜만에 시청하게 됐네요. 잘 지내세요. 영상 기대합니다. 좋은 영상 기대합니다. 어서오세요. 겁쟁이 반갑습니다. 사바이디. 감사합니다. 네. HG리님. 혹시나 라오스 관련해서 이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